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명랑 핫도그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메뉴 나왔더라고요. 뭐부터 먹을까요? 신메뉴부터? 일단 전제일단 한번 대피죠. 두 개씩 대필까? 두 개씩? 들어가 주세요. 천천히 꼭 씹어 먹으라고. 아우, 제가 또 천천히 먹기 달인이거든요. 여러분들 속 터질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형 멋지. 오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고. 치즈 더 크면 진짜 대환영해요. 환장한다고. 그렇게 맛있어요? 이거 뒤에 냉장고예요. 미니 냉장고 시켰는데 제가 얼음 컨텐츠 때문에 하나 샀습니다. 이제 저기서 얼려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햄이 있는 소리 진짜 이쁘다. 저 피부가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이번에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피부가 한번 뒤집혔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괜찮았어요. 그냥 먹어도 짭조름하고 맛있네. 감자 자체가 그 짭조름하게 간이 되어 있네. 하지만 저는 케첩을 해서 먹겠습니다. 맛있다. 약간 감자 때문에 약간 고소한 맛도 있어가지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약간 고소한 맛? 시간 처음 봐요. 반갑습니다. 이거 이름을 뭐라 해야 되지? 이름 까먹어서 모르겠네요. 근데 감자핫도그 아닌가요? 약간 맛은 있거든요. 근데 감자 때문에 한 입에 넣기가 힘들어요. 울퉁불퉁해가지고. 딸기는 바나나 딸기 음료수. 맛있죠. 피부가 뒤집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피부가 뒤집혔을 때는 이마 같은 데는 진짜 앞머리가 커요. 그래서 앞머리를 항상 걷고 자요. 그리고 손을 얼굴에 최대한 하지 마시고요, 잘 씻는 게 좋아요. 얼굴이 기름지면 여드름 나기 때문에 기름 안 지게끔 잘 해주셔야 돼요. 저 최근에 폭발했거든요. 거의 화산인 줄 알았어요.
케첩 좀 많이 뿌려 먹을까요? 약간 이거 케첩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약간 감자 때문에 고소하고 그냥 그런 맛? 근데 맛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일반 핫도그가 맛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좋아해서. 저가 원래 하순 사람인데 이제 사투리도 가끔 나가요. 광주는 솔직히 맛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 하나만 추천하기 애매한데. 일단 한정식을 가야 될것 같아요. 광주 하면은 한정식부터 일단 딱 맛을 보면서. 근데 일반 집도 다 맛있어가지고. 2018년 계획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장에 적어놨어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달려고. 다 이뤘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 이루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이뤘는지 말을 해줄게요. 똥꼬가지는 이제 방학 끝나서 갔죠. 이거 음료수는 바나나 딸기 음료수. 요즘 가족 구부신들이 많으시네요. 게이루?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네. 근데 밖에서도 진짜 보이류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로 진짜 유명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나는 실제로도 밖에서 막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막 인사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족발은 끝났어요. 다 먹었어요. 강아지 얼마나 컸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먹방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요. 떵깨떡님은 운이 좋아서 꼭 여자친구 생길 수 있어요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4년째 이러고 있네요. 네, 운이 좋아서 4년째 이러고 있네요.
진짜 쫀득하다. 근데 명량은 또 뭐예요? 음료수 빨대 빼고 그냥 덜컥덜컥 마셔주려고. 와, 오. 그건 어렵지 않죠. 아, 좋네. 그래도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요새는 잘안 봐요. 저는 여드름 나면은 밖에 안 나가요. 네. 장난이고요. 그냥 그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깎고 좀잘 머리 안 닿게 하죠. 맞아요. 개콘은 달린 때가 재밌었지. 달린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먹으면 진짜 배 터져서 못 먹겠는데. 원래 다 먹으려는데 큰일 났네. 약간 아이스크림 같아요. 약간 슬러시처럼 돼 있어. 아유,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